강원도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과 이동 상담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6일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강원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주최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과 장애인 이동 상담실이 열렸습니다.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는 담당 업무 공무원들에게 학대 예방 교육이 진행됐으며 1층 로비에서는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학대 문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교육과 상담은 지난 6월 홍천군과 인제군에서 시작됐으며 다음 8월 1일 영월군과 정선군에 이어 올해 태백시를 제외한 도내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